경기도가 국토부 주관 2021년 산단 대개조 공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반월 시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첨단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글로벌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대 중소제조업체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의 반월 시화 산업단지입니다. 최근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교통, 정주 여건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반월 시화 산업단지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살아야 안산과 심이 산다, 이런 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토부 주관 산단 대개조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등 산단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정부 부처별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시와 반월, 그리고 반월 시와 산업단지는 바로 이러한 국가 대개조 사업의 기본 취지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안산 반월 시흥시화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화성 바란 일반산단과 성남 일반산단,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를 연계산단 지역으로 설정해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첨단 ICT와 융합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반월 시화 단지가 항구판 뉴딜 그리고 소부장 중심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실하게 저희 시흥시장님, 안산시장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또 겸손하고 자신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 그린 뉴딜을 산단 대개조 사업의 중점 분야로 설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